이게 갬성이다니까. 갬성이 놈들 시골집하고 틀리게 갬성이 여러분들 보시면 와 할걸요. 아니에요, 저희 뭐 집을 사는 건 아니고요, 연세로 2년씩 계약해갖고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. 올해 이제 4년 차인가?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컨텐츠로도 많이 사용하고, 또 이제 뭐 봄, 가을, 여름은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. 겨울이 좀 파입니다. 근데 여름에 어디 가도 뭐 펜션 하나 잡으면 2, 30만원, 또 컨텐츠 하려고 또 괜찮은데 보려고 하면 40수, 50수 하는데, 그거 뭐 10번 했다 생각하고, 그래가 잡아놓고 뭐 퇴실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형 집은 너무 이쁘다. 진짜 시골 그 냄새가 팍 이래. 근데 거기 내 친구들도 그렇고 뭐 주위에 누가 와도 다 좋아해. 여름에 제일 좋을 때가 뭔지 아나? 거기는 또 사람들이 잘 안 댕기거든. 왜냐면 거기는 다 이제 그 집을 다 세놓는 그런 분위기라서 사람이 없어. 아침에 여름에 딱 연락하고 있지. 마당에서 빨가 벗고 샤워머리 딱 하고 그 자연 바람으로 막 몸을 싹 말리면서 반스 빨고 빨래줄에 딱 늘어놓고 마루에 딱 누워 있지. 부금 딱 틀어놓고 그냥 막 씨발 브라보다 브라보. 아유 지기지. 갈마구야 갈마구야 여기 우리 집. 따라따 집도 오래된 집이라고 여러분들 다 흙집입니다. 흙집 라면 드리자. 어? 여러분의 식사 한강뷰가 무릎다 족같은거 이제 글베이들은 이름 묻거든. 근데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그릇식으로 먹어. 그래서 들어가. 어? 이제. 형자가. 아, 씨발, 콜라가 없다. 아, 참. 맛은 있네. 맛은 있네. 응? 역시 경주 간포. 이름이 신라의 설밤입니다. 이렇게 빠르지? 조개고 이런 거 못 먹겠네. 요거하고 또 하나 먹어봐도 기가 막히거든. 존나 맛있지.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슝. 맨날 술이야? 그러네요. 속이 상해서 한 잔, 기분이 좋아서 한 잔. 인생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?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 꼬프 먹고, 내일은 기분이 의형 부형에서 한 잔 먹고. 아 맛있네. 고구마 튀기네. 근데 여기서 우리 경상동식으로 하면 납작만두 있지? 납작만두 여기 조금만 구우마 환장하겠다. 납작만두만 있으면 최고다 이거. 진짜로 알지? 납작만두를 한 10장 정도를 꼽아가 놔두고 요걸 선지가 싸먹으라자 이렇게. 가만마 사라랄라랄랄라 먹었지 그냥. 자 근데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? 불과 제가 이제 방송 이제 만 4년 차들어 한 3년 넘었는데 방송 처음 하고 100일 동안은 술방을 절대 하지 말아 해갖고 술방송을 안 했어요. 3개월쯤 돼서 술방을 했는데 이거를 못 먹으니까 나는 캔맥주 두 캔 들고 캔맥주 두 개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이래 방송하니까 시청자들이 와갖고 야야 맥주 있겠다 어? 한 캔 들고 두 시간을 씹으니까 맥주 있겠다 지랄지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따라 먹는 거 보면 신기해. 예상까지 나오거든요. 예. 예상은 좀 사실. 와 맛있다. 나도 배송 냈던 거야. 와 이거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어갖고 나는 근데 좀 해야지.
여러분들. 아직까지는 이제 해산물에 초보라서 이게 소라가 크잖아요. 좀 부담스러워하고 못 먹습니다. 아니 맛은 좋아는 하는데 막 큰 거는 부담스러워하고 못 먹어요. 집에 가면 뜨뜻하게도 방에 들어가 찢어지고 내일 나가고 사와 한 마리 하고 중간에 들어가려 하니 그런 거 보면 참 일리 보면 힘들 때마다 기분이 뭐 의형부형할 때마다 또 이래 간포에서 많이 있네요.